저래가지고 서울 가서 어떻게 같이 사냐? 또 괜찮아. 또 맛있게 드세요. 당신 얼굴 좋아 보이네. 여행이 좋긴 좋은가 봐요. 다행이야. 갈 때는 장모님이나 당신이나 마음이 좀 그랬겠지만 지금 괜찮다니까 아주 다행이야. 가기 전에 괜히 최 비서님한테 화내고 간 게 마음에 걸려요. 이해할 거야. 당신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당신도 얼굴 괜찮아 보여요. 지방 출장 많다 그래서 많이 상했겠구나 걱정했는데 안 피곤해요?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지방 출장 많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 당신이 꼭 나서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뭐 지금은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내 선에서 조금 조율할 일이 있어. 며칠 있다가 당신한테도 얘기해 줄게. 아니 뭐 당신 회사 일인데 저한테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난 그냥 당신이 많이 힘들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출장 지방 어디예요? 충청도. 나 청소년기에 살던 곳이야. 어린 시절 고향이기도 하고. 다시 가보니까 감회가 새로워. 충청도요? 당신 예전에 살던 곳? 조만간 당신하고도 같이 한번 가. 나야. 별일 없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니? 아니요, 혼잔데요. 퇴근하려던 길이에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네가 편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단 얘기 딴 데 가서 할 필요 없고. 예. 저 일렉트로시티가 충청도 쪽에 무슨 일이 있니? 사업 제휴를 한다든지 뭐 체인점을 낸다든지. 글쎄요, 제가 알기론 없는데요. 못 들어봤어요. 없어? 전혀? 충청도 쪽에 일이 없다고? 네. 그럼 사장님이 왜 그쪽에 가시니? 요즘 그쪽에 자주 가신다고 하던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개인적인 일? 사장님 바지가 더럽다고 했지? 예, 더러워요. 아주 많이요. 오늘도 그래? 보세요. 대한민국 먼지는 빗자루가 돼갖고 다 쓸고 다니는 것 같다니까요. 먼지뿐만이 아니고요. 흙이랑 잡초랑 뭔 풀뿌리까지. 뭔 일이래요 도대체? 사장님 혹시 농사 지으세요? 그리고 저기 다른 건 내가 모르는 다른 건 없어? 나 여행 간 사이에 다른 건 다른 농사 짓느라 힘이 드신가? 보약도 지으셨던데요? 사장이 원래 그런 거 안 드시잖아요. 근데 비싸 보이는 보약을 지어갖고는 지방 가실 때 그 보약을 가져가셨죠?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용마루로 가야지. 용마루로. 대체 용마루가 어디야? 혹시 설마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너는 좋았겠지만 난 죽지 않았다. 사장님 뒤를 밟아요? 무슨 일인데요? 충청도에서 뭘 하는지만 알면 돼. 야, 드디어 우리 신랑이 모델 데뷔를 한다 이거지. 이런 날에 여긴 오는구나. 방공미 남자 하나 잘 골랐다. 대추, 너는 표정이 이쪽은 섹시한데 너는 왜 이렇게 굳었니? 쟤네들이랑 놀지 마. 에, 왜, 왜요? 준호잖아. 그래도 가긴 가셔야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괜찮겠다. 오빠, 힘내세요. 아줌마, 집이 어디야? 무슨 가정집에 간판이 달렸냐? 이게 그 집 주소랑 전화번호. 차 좀 빌려줘요, 지금. 조용히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 요쪽 길로 쭉 가서 50m 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지면 빨간색 지붕이 있거든요? 거기가 용마루 집이에요. 연한자 아저씨, 공주가 연한자 아저씨 좋아한대요. 그치, 공주?